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렇게 시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좀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를 크게 흔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적은 어쨌든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라는 것은 뭐 변함은 없어요. 일단 다음 주라든지 뭐 다다음 주 미국과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네, 3국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천천히 찾아나갈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가 낙폭과대 구간인 것은 분명하니까 여기서 바로 반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좀 공부하는 기회로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네, 믿고 좀 보유해 나갈 그럴 조금 의지 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주요 체크포인트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네,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두 가지로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주요 포인트로 잡은 체크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수주, 수출주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내수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수주가 수출주 대비해서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내수주를 좀 보자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코스피의 EPS 변화 추이를 보자라는 겁니다. 코스피의 EPS 실적이 어떨까? 절대적인 실적을 보면 일단 4분기보다는 조금 위축되지만 상대적인 다른 국가와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출주와 내수주의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수출주 비중과 내수주 비중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해요. 또 언제는 내수주의 시총이 컸다가 언제는 또 수출주의 비중이 컸다가 시가총액 비중이 커진다는 건 뭐죠? 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비중이 작아진다는 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주와 내수주의 비중이 계속 오락가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수출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졌고 내수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절대적인 가격 매력으로 봤을 때 지금은 수출주와 내수주 중에서 뭐가 더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수주가 가격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 내수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수출주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면 수출주를 좀 줄이고 내수주를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내수주는 어떤 섹터가 있죠? 네, 대표적으로 유통주, 그죠? 그리고 음식료주. 뭐 음식료주도 완전히 내수주는 아닙니다만 내수의 성격이 강하죠. 또 뭐가 있죠? 네, 의류주. 의류주도 내수주고요. 통신주도 역시 내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주 대비해서 내수주의 밸류에이션, 가격 매력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수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글로벌 주요 지수의 선행 EPS 추이입니다. 네, 선행 이익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국내 기업의 실적은 4분기를 정점으로 올해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국내 기업의 실적만 봤을 때 얘기고 비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비교 우위예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주요 지수의 선행 EPS 뭐가 가장 높아요? 니프티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유로스톡 50인데 세 번째가 네, 코스피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코스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가권 나스닥보다 오히려 높아요. 코스피가 뭐 니케이, S&P 500, FTSE, 항셍 그리고 글로벌 평균 그리고 선진국 그다음에 신흥국보다도 코스피의 선행 EPS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국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외국인 수급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만 환율이라든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거나 환율 안정되거나 이런 흐름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니까요. 실적을 믿고 보유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하면 어차피 모든 종목이 흔들려요. 네, 그때는 중심을 잡고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좀 버티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